6월 14일 기일인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 먼저 이경심 열사입니다. 1979년 6월 14일 운명하셨습니다. 당시 30세였습니다. 양력이 나옵니다. 열사는 1949년 10월 전북 부안군에서 일남 8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맏딸로서 농사짓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돌보며 어렵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상경하여 어려운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파출부 일을 시작합니다. 1969년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에서 활동과 선수를 통해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태광산업, 해양섬유, 동방섬유 등 노조 지원을 하다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JOC 서울 북부지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던 중 요시찰 대상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지역을 인천으로 옮깁니다. 1975년 인천지역 노동자들을 지도하며 동일방직 해고자의 생계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1978년 부평 가톨릭 노동사목에서 노동자 지원 활동을 하던 중 만성 복막염에 의한 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1979년 6월 14일 용기 잃지 말고 항상 기쁘게 살고 어려운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환 열사입니다. 1966년 출생하셨습니다. 열사는 세상의 정의가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모든 것을 묻으리라는 마지막 글을 남길 만큼 평소 노동자들을 위해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수안부 파크 호텔 노조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항우노총 중주 지부장으로 지역 연대투쟁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합니다. 2005년 충주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은 노동상권 보장과 운송 단가 인상 투쟁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은 파행을 거듭하였고 사측은 대체 차량을 투입하였습니다. 열사는 이에 항의하여 충주 레미콘 노조 및 충주 지역 노동자와 함께 레미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 단가 인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충주 사주 레미콘 회사 불이동의 특수 고용직 노동상권 보장 요구와 파업 중 대책을 노트에 항의하며 대체 차량을 온몸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사측과 경찰 공권력은 차량을 가로막던 열사에게 돌진하여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열사의 죽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태환, 이경심 두 분의 노동 열사를 추모합니다.